오늘은 트리플 치즈버거를 분해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나왔다고 했을 때 장난하나? 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나와버렸네. 포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3장씩 들었네. 패티 3개, 치즈 3장. 트리플 치즈버거의 무게는 216g으로 단품 5,600원 기준 그램당 25.93원. 와, 진짜 치즈랑 패티밖에 안 보이죠? 선택과 집중이란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맛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육식주의자들의 버거의 번을 열어보겠습니다. 뭐 구성은 그냥 치즈버거랑 비슷해요. 번에 피클이랑 소스 붙어있고요. 그리고 트리플이라 그런지 피클 3개를 줬습니다. 3개. 여기 캠 다니네. 여기 캠이네.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피클과 치즈 패티가 각각 3개씩 들어있습니다. 이거 뭐 안 떨어지네. 에이, 통째로 보자. 양파가 들어있는데 양파 가루 같아요. 양파 가루들을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진짜로 야채는 최소화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초점을 잡기 위한 몸부림을 보고 계십니다. 패티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치즈가 아주 녹으면서 찰싹 붙어서 이거 뭐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야, 전 이런 거 뛸 때 희열을 느껴요. 이게 쫙 늘어나면서 쫙 이 그 느낌 아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만 들쳐서는 재미가 없으니까 한 번만 더 들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쫙 늘어나죠? 제가 치즈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코스트코에서 체다 치즈 사다가 밥에 비벼 먹어요. 야, 양파들은 흘리면 진짜 아깝겠다. 자, 구경 다 했으니 보기 좋게 오므려 줍니다. 빛날레는 뚜껑 덮기. 자, 이제 바로 먹어봐야죠. 맛있네. 맛없으면 깔려고 했는데 맛있어 버렸다. 피클이 없는 부분은 좀 뻑뻑한 느낌이 들긴 하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이게 피클이 있으면 그 달달함 때문에 침이 나와가지고 뻑뻑함을 조금 상쇄시켜주는데 피클이 없는 부분은 말 그대로 피클이 없기 때문에 침이 잘 안 나오니까 뻑뻑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맛은 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 카메라에 한번, 요 카메라에도 한번, 저 카메라에도 한번, 여기서도 인증 한번 해주고 입속으로 치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